기다란 줄을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호떡을 굽고 있는 대박 부부 발견. 네, 감사합니다. 한 달에서만 18년째.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부부가 만든 호떡 냄새는 수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는데요. 가정들 멈추고 호떡 삼매균에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. 구워서 맛있겠다. 입에 맞는 게 있잖아, 사람이. 다니다 보면은 내가 다녀도 아, 먹고 싶은 집이 있다 이랬는 게 여기 그냥 단골이야.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잖아, 그죠? 뜨거움도 참게 만드는 각군 기다려서 더 맛있겠어요. 호떡으로 입안이 가득 차 있어도 달콤한 한 방울조차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. 시약꾸러떡이요. 시약꾸러떡. 네. 눈으로도 느껴지는 이 달콤함이 보이시나요? 각종 견과류가 들어가 고소함과 씹는 식감까지. 호떡의 매력은 아이들도 사로잡았습니다. 한입 베어 물면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입맛. 꿀맛이에요. 씹는 게 고소하고 또 이렇게 꿀이 딱딱하지 않고 너무 달지 않고 좋아요. 부풀어 있는 게 이쁘고 달고 맛있어서 오고 있어요. 네? 호떡이 부푼다고요? 우리의 제작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. 철판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호떡을 자세히 살펴보니 호떡이 부풀어온 모습을 포착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꾹 눌러도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처럼 빵빵하게 다시 부풀어오르는데요.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가장 맛있는 호떡 상태라고요? 오, 신기해요. 안에 공기가 차올라서 네. 네, 그럼 그게 안에 내용물이 잘 녹았다는 내용이 분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기로 인해서 팍 부풀었다가 18년 경력은 호떡 굽는 기술을 베테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호떡 위로 기름을 끼얹은 것도 주인장만의 호떡 굽는 기술이라고요? 아래하고 윗면하고 거의 똑같은 온도로 구워지기 때문에 골고루 잘 꿀이 익어요.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. 모양까지 신경 쓴 호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손님을 불러 모으는데요. 그런데 그때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. 어디 가세요? 반죽 가시죠. 반죽 가지러? 네. 어디로 가는데요, 반죽을? 옆에 3층. 여기 3층? 예. 네. 이거 금방 쓰나 봐요. 예. 네. 한 시간째 못 돼서 팔려요, 저희는. 한 시간도 못 돼서? 예. 네. 네, 지금 바빠요.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죠. 좀 한가해진 틈을 타 물었습니다. 손님. 네, 예. 아니, 손님이 계속 줄 서서 먹는데. 네. 아니, 월 매출이 보통 얼마나 되세요? 월 매출이요? 일 매출은 한 100에서 150 사이고 네. 월 매출을 따지면 한 4, 5천? 월 매출 최대 5천만 원? 하나에 단돈 1,200원의 호떡이 한 달에 약 4만 개가 팔린다는 사실. 4만 개요?